버스킹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킹 전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배터리 구동이 되는 네, 그런 악기들이 많이 나오죠. 맞아요. 이게 뭐 전기를 발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주변에 비싸 어떤 뭐 가게나 그런 전기 끌어올 수 있는 뭐 맞아요 콘센트 그런 뭐 허가를 베이스 캠프를 네 맞아요 구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릴 코드 갖고 막 이렇게 맞아요. 끌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냥 전기 발전기든 뭐든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구동시키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맞습니다. 뭐 어차피 버스킹을 하는 시간이 뭐 하루 왼종일 반나절씩 막 12시간씩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한 5-6시간만 구동되는 악기들만 네. 갖고 와도 세팅하고 뭐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충전식이 사실 제일 좋아요. 배터리는 맞습니다. 또 배터리 또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 배터리 네. 값도 버스킹 자주 하다 보면 또 무시 못하기 때문에 리차저블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는 이 어쿠스 원 포 스트리트라는 모델이 바로 그 리차저블 앰프 버스킹용 앰프인데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그 어쿠스 앰프 라인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쿠스 앰프 라인업이 들어가서 보니까 한 13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중에 이제 대표 모델들 위주로 쭉쭉쭉 했었죠. OT 모델을 했었고요. 원포 스트링스죠. 이거는 원포 스트링스 OT 98만원 그 다음에 6T 우드 요거 128만원 그 다음에 8을 했었어요. 8 컷 우드 요거 163만원 그 다음에 크레모나 우드 요게 208만원 이렇게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전이 가능하다 리차저블이라는 건데 근데 요게 이제 그 와트수에 비해서는 좀 비싸요. 이게 얼마만큼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쵸. 80W면 뭐 한두 시간 뭐 30분이면 안 되잖아. 와트수로는 75W짜리 이제 OT랑 비슷한 건데 OT가 75W고 8T가 200W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6T가 이제 130W. 그럼 와트수로 보자면 OT 쪽에 가까운 건데 사실 가격은 비싼데 얘는 와트수로 볼 게 아니고 방금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충전으로 얼마 몇 시간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포 스트리트 우드 80W 모델 요거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배터리가 물론 외장 배터리를 쓸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려고 이거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애초에 이 코드 꽂아놓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차지라고 들어가 있어요. 차지라고 들어가 있고 이걸 빼버린다. 빼면은 이게 끝납니다. 그리고 파워에는 들어와 있죠. 그리고 로우 배터리에 들어오면 다시 차지를 하면 됩니다. 이게 여기에 그 코드 AC 파워를 여기다 꽂으면은 이 배터리가 이게 이제 직접 충전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거 좋네. 네, 그러니까요. 연주하면서도 차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배터리가 뭐 코드가 있을 때는 끼워놓고 없을 때는 빼고 그럼 충분히 7시간 동안 충전이 가능하다고 충전이 합니다. 7시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충전 한번 완충을 해서 사용이 7시간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게 배터리인데 이게 무슨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갖고 그래서 무게가 엄청나게 무게가 무거워요. 저 배터리가 무겁구나. 사실 무겁잖아요. 무겁죠. 배터리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무게가 15kg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버스킹에서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충전도 충전이고 뭐 그것도 그런데 들고 다니기가 편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뚜벅이들한테는 뚜벅이 버스커들한테는 좀 힘들어요. 이걸 들고 다니면은 골병나. 일단 가격이 그 앰프를 사가지고 버스킹을 할 정도면은 이게 무슨 꼭 그 배터리 구동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어떤 다른 발전기를 사든가 뭐 하든가 하는 다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예,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가서 발전기를 들고 다닌다 발전기 또한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렇죠. 발전기도 무겁고 비싸죠. 네, 그럴 거면 뭐, 차라리 이게 낫다. 그냥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 대비를 봤을 때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전기 사는 가격이랑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보컬이랑 그 다음에 억스도 되니까 그래서 그게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노브 살펴볼게요. 지금 기타 이쪽에다 꽂아넣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 기타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총 3개가 채널별로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의 볼륨, 게인 볼륨과 그리고 하이, 미들, 로우의 3밴드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이펙터 이게 하나의 그냥 리버브 딜레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펙팅이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스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고 마스터 볼륨이에요. 옥스 한번 들어볼게요. 옥스는 뭐 재생 장치로서도 꽤 괜찮은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이유만으로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너와 헤어질 시간이야 다 했기엔 두려워
끝나네 실시간으로. 재생장치로 잘 활용을 또 하실 수가. 노래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아, 감사합니다. 네, 데모, 네. 아, 직접 만드신 데모입니다. 데모. 네, 네, 네. 노래 좋네요. 뭐 이럴 때 한 번씩 틀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를 옥스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바로 여기서 사운드 만져볼게요. 하이를 진짜 민감하네요. 아까 민감하다 하더니 진짜 민감하네. 오우야 진짜 민감하다. 임팩트 하나 들어가볼게요. 저희가 어쿠스 기타 이거 기타 앰프 되게 좋다고 늘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그 뭐 다행히 AR 말고 100만 원대 이게 딱 가격대가 그렇잖아요. 그 90만 원 거기서부터 한 160, 170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200 정도의 가격대까지 그 AR 말고는 거의 없었던 이 100만 원대의 이 빈칸들을 엄청나게 어쿠스가 많이 채워져가지고 맞아요. 저는 되게 대적할 수 있는 반가운 브랜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 퀄리티는 역시 어쿠스가 원래 보여줬던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거는 얘다. 지금 네. 배터리로 그냥 구동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배터리 사운드예요. 네. 심지어 지금 볼륨을 이렇게 마스터를 한 11시, 10시 정도까지밖에 네, 안 올렸어요. 이게 실제로 저기 야외다 생각해보면 한번 올려볼게요. 번호 조심하고 네. 아주 뭐 속 시원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버스킹 하기도 좀 힘든 시국이기도 네, 맞아요. 하고 뭐 이렇게까지 크게 이렇게까지 큰 볼륨으로 집합 금지입니다. 집합 금지 이렇게 많이 맞아요. 모이지 마세요. 이 정도 볼륨이 필요할 만큼 많이 모이지 마. 아 근데 소리 좋다. 좋습니다. 확실히 좋은 소리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쿠스 소리에 그냥 이게 있다라는 걸 그냥 그렇죠.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맞습니다. 나온 앰프예요. 조금 아쉬운 건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킹을 해보니까 요게 요 상태가 아니라 뒤에 이제 저게 틀트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할 올라가 있는 상태가 참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밑에 저게 있더라고요. 이제 대에 꼽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스피커 스탠드 위에다가 네, 꽂으시면 스탠드 위에. 되고 그리고 뭐 정 그러면 여기다 벽돌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놓으시면 그렇죠.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사실 무거운 것 단점을 빼고는 굉장히 좋은 네. 사운드와 뭐 버스킹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쿠스 예전에 리뷰를 할 때 이 우퍼와 트위터 가운데다 이렇게 해갖고 좀 사운드 제대로 모니터 못 시켜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아예 트위터랑 우퍼에다가 따로 네. 마이킹을 해서 밸런스를 잡아서 들려드릴 네.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사운드를 이해하기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다이렉트 아웃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서 사운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모니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지금까지 들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어쿠스 1-4 스트리트 모델 같이 보셨고요. 명함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지금 철창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버스킹 이야기를 하고 스트리트 이야기를 하니까 밖에 나가도 다들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네. 모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걸 보면서 조금 위안을 얻어봅니다. 네. 이거를 그렇게 좀 쓸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보면서 네, 그날을 4 스트리트 기대하며 알겠습니다. 그날을 4 스트리트 기대하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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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무게 빼고 다 좋다. 무게 빼고 다 좋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88. 왜냐하면 무겁고 비싸서 네. 맞습니다. 네, 무겁고 비싸서. 이게 안 무겁고 쌌으면 9점.
맞아요. 0.5씩 올라갔겠죠. 맞아요. 네, 무겁고 비싸서 8.0. 네, 어쿠스는 뭐 어쿠스틱 기타 앰프에 있어서는 100만 원대를 책임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앰프고, 이렇게 오늘 또 스트리트까지 영역을 확장을 해줘서 아주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 나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맞아요. 버스킹 앰프로 기분이라도 한번 내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모델, 그리고 뭔가 설레는 모델, 지금 당장은 못 쓰더라도 그 이후를 기약할 수 있는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